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모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을 더 많이 나눠왔듯이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 되기를 바라볼게요. 오늘 첫 소식은 원주입니다. 유명 산마다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죠.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산악사고의 위험이 큰 계절이기도 한데요. 치악산 국립공원에서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재난구조대를 운영하면서 탐방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찾아가 볼게요. 아,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주 기깔 나구만.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강원도의 명산, 이 원주의 명물 치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요새 등산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등산을 많이 즐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근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등산하는 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울긋불긋 오색빛 가을, 안전한 가을 산행을 즐기는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의 명산 치악산. 1984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비로봉을 중심으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웅장한 산군을 형성하고 유달리 지형이 험하고 골짜기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진 산.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수려한 자연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붉게 물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저각산으로도 불립니다. 아니 이게 평범한 나무다리가 아니고 다리가 계속 출렁출렁이니까 뭔가 가슴이 울렁울렁하네요. 아 근데 풍경이 또 너무 이쁘고 예, 야. 우후.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네. 다리를 너무 세게 흔들거나 네네. 난간에 기대면 이제 추락할 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아이고 이거 저 말고 이렇게 다른 이 등산객분들도 다니시는데 제가 흔들면 또 그분들도 위험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안전사고 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모처럼의 가을 등산으로 들떠 있는 마음 가라앉히고 시작된 산행. 따뜻하게 입는다 이렇게 패딩까지 꺼내 입었는데 근데도 춥네요. 네. 산행을 하실 때 이렇게 두꺼운 옷을 하나 입는 것보다요. 네. 이렇게 여러 겹의 옷을 준비하셔서 처음에는 가볍게 산행을 시작하시고 쉬시거나 정상부에서는 체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겉옷을 껴입고 이렇게 산행하시면 저체온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등산화는 필수!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면 발목 부위에 부상을 입거나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우리나라에 사는 바위산이 많아서 대단히 미끄럽다는 점. 그리고 늦가을 경사진 낙엽길이 매우 미끄럽고 결빙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행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가을철 산행의 복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망사고가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라고 하는데요. 네, 산행을 하게 되면 네. 네. 많이 이제 힘들기도 하고 이제 심장에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네. 일상생활에서 보단 산행에서 이제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네네. 많이 이제 산행에서 배워두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CPR 교육 체모해 보고 가신 있으실까요? 네. 한번 해보실게요.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한 심정지. 가장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바로 심폐소생술이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CP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면 네. 제가 자세 보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순서는 저기 우리 저 괜찮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선생님! 자, 의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의식이 없다. 그러면 먼저 CPR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주변에 빠르게 저거 구조 요청을 해야죠.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9.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면 특정한 한 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호흡이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은 턱을 살짝 들어서 기도를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PR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이게 위치가 보면은 명치 쪽을 눌러주면 돼요. 명치 쪽을. 그래서 나 네네. 명치에서 이제 두 마디 위에 손가락 두 마디 손가락 위에 여기가 이제 아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아 이거 또 빨리 하면 안 돼요? 네,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사이에 네. 이 정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만 천천히 알겠습니다. 저도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네, 실제 네, 상황이 네, 되면 네, 당황할 네, 수밖에 네,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아 얼굴 보고 몇 번 하면 되나요? 몇 번? 압박은 30번 하시고 야, 인공호흡 2회 하시고 야. 그게 1세트고요. 아 가능하면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됐다.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아홉, 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겠죠?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며 산행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 모르겠고 마침 또 이렇게 산행도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보여서 아 이거 너무 잘 됐다 기회가 됐다 해서 이번에는 뱀물림 사고를 막는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하시면 그렇게 위험이 높진 않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네. 목이 발목을 덮을 수 있는 등산화를 네. 준비하시고 네.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시고 등산을 네. 하시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뭐 확률은 낮겠지만 뱀한테 만약에 물렸다. 예. 그럼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먼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기가 이제 물린 부위에서 네. 5에서 10cm 위치에 있는 곳에 네. 뭐 손수건이나 네네. 옷으로 이제 묶고 나서 네네. 신속하게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먼저 이렇게 당황을 하겠지만 최대한 네. 침착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거나 뭐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멧돼지를 주시하면서 네. 조심스럽게 이제 근처 은폐물을 찾아서 숨거나 네.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예방법입니다. 해가 지면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저체온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예. 탈진, 탈수 증세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게 다 저체온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몸에 많이 땀이 났을 겁니다. 해서 네. 그 젖은 옷을 빨리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요. 네. 심각한 경우에는 빨리 119에 구조 요청, 사무소에도 연락하시면 네네.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출동해서 조치를 네.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재난구조대를 운영하며 탐방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안전사고 발생 뭐 캠페인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통한 그런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안전사고 발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센터를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자, 안전수칙 잘 지켜가며 도착한 곳. 해룡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룡 폭포! 아!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얽혀있는 치악산 구룡사 계곡의 세련 폭포까지 1.7km 구간 등산 성공! 더 위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네. 저희 입산 시간 지정제로 국립공원 이용되고 있어서요. 네네. 이제 겨우 동절기에는 13시에 오후 1시에 탐방로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산행 중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산행 코스를 짰을 때 지리적으로 인지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찾아가시는 게 빠른 시간에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자기 체온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바람이 덜 부는 곳을 찾아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오늘 뭐 아주 정상까지 높은 곳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올라오면서 우리 또 이 관계자분들께서 안내해 준 대로 이 안전수칙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상태로 이 세령포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산행시 안전수칙과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기본 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안전한 등산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소머리국밥집, 소고리국밥집, 또 초어탕집, 그러면 많습니다. 이거. 예, 이 방에 가면 소고래 국밥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소고래 국밥이 옛날에 저 할머니 때부터 하셨거든. 요 어머니 때부터 하셨는데 그때 참 맛있었어요. 그 한 그릇 먹고 나면 배가 막 불뚝 일난다. 소고래가 옛날 엄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했는데 점점 이제 내려오다 보이기네. 예, 다른 집보다 막 그 음식이 어느 정도 진하고 맛있고 육수로 내가 하기네 조금 더 맛있는 것입니다. I worked every day of my life. I worked till I ache my bones. At the end of the day, I take home my home. 예, 어서오세요. 새벽에 손님이 많습니다. 새벽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보통 4시 반쯤에 국을 다 끓여놓고 손님 맞아야 하는데 오늘은 뭐 조금 늦었습니다. 예, 지금은 현 대표지만은 저희 그 창업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손님 왔습니다. 소고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 목 쪽에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부위입니다. 7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날까지 했다가 이제 아들이 와서 그래 합니다. 옛날에 저 밑에 살다가 장사를 하는 집을 샀어 우리가. 그래서 했지.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좋았지, 장이. 장이 크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어. 소골국밥도 해갖고 이게 귀하니까 잘 팔리. 서울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뭐. 마산 천지 안 오는 데서 없다. 서울서 왔다가 내 국밥 한 그릇 사물로 서울서 말로 오네. 네, 무슨 물인지 지금 없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예, 어머니 건강이 제일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내려와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이 식당뿐만 아니라 이 본가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제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선지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계속 해왔던 방식이 이제 선지하고 수구려하고 같이 끓이는데 육수가 스며들게 돼 있죠. 그러면은 선지 특유의 맛보다는 육수가 배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맛이 낫다라는 그 집만의 노하우겠죠. 또 저희 집은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이는 걸로. 기존에 어머니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니까 수불의 특유의 냄새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뭐 한약재를 넣어보고 식품 전공자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육수 내는 법, 수구레를 삶는 법, 다른 기타 등등 조언을 얻어서 했는데 지금은 수구레 특유의
그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애들도 잘 먹고 이제 쫄깃한 맛에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콩순국어, 채소순국 먹고 이제 여름에는 꼬치미네기수 쪄미순국가 먹고 얼마만으로 그 내가 부추 이거는 캐갖고 비가 따듬어가 씻고가 그래 주고 그래 해주면 잘 먹게 나도 좋고 그래 해줍니다. 들을 그때는 뭐 신기 손으로 순국것도 모르고 그 밥 배달도 하고 돈도 잘 벌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했다. 여기에 수구레 국을 끓이는 육수를 뽑을 건데 사골하고 소머리하고 그다음에 잡뼈 그렇게 이제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 사실 육고기하고 황태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넣어보니까 훨씬 구수한 맛이 드나요. 처음 첩을 먹으면 저희들이 다 버립니다. 버리고 두 번째부터 진하게 이제 우려내야 되는데 그게 한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10년 됐어요. 이 집에는 잘 부서지지 않아서 저는 선지 먹으러 자주 와요. 우리 친구가 요 수불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봤는데 역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아주 구수하고 국물이 특히 진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인터넷으로 보고 평이 좋아서 찾아왔습니다. 일단 너무 구수하고 시원하고요. 속이 확 풀립니다. 예.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재료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은 없다라는 분에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손님들한테 잘하고 국도 잘 끓여갖고 손님 대접하고 잘해라. 제가 100년 가게로 인정을 받았고 얼마 전에 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어머니가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가게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제 바람이죠. 이방면 하면 수구레, 또 수구레 하면 창녕군 이방면 정도 생각날 정도로 제가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릴게요. 반려인 1,500만 시대, 국민의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동반자를 찾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소개하는 이런 반려동물 어떠신가요? 함께 만나보시죠. 앵무새 농장입니다. 6인이하 앵무새하고요. 코뉴어 앵무새, 썬코뉴어 앵무새 이렇게 세 가지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교감을 하는데 굉장히 깊은 교감을 하거든요, 애들이. 그게 정말 마음의 편안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위안이 됩니다. 지금 이 종은 6인이하 앵무새라고 해서 이제 본명은 이클레터스 로라투스라고 부르는 학명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수컷은 초록색이고
뒤에 이제 빨간색은 암컷입니다. 코뇨는 일단 색깔이 그린치 코뇨인데 16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아는 파인애플 코뇨라든지 뭐 시나몬 코뇨, 옐로 사이드 코뇨, 그리고 이제 블루 계열 이렇게 색깔이 크게 구분됩니다. 까꿍. 20년 전쯤에 제가 이제 앵무새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두 마리 키웠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조금씩 많이 키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이제 어깨 위에 새를 올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 새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키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목욕 가자. 일로 와. 목욕. 반려동물로서 앵무새들 키울 때 일단 외모가 너무 이쁘고요. 애교도 많고 장난도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그리고 키울 때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외로움도 많이 안 타고요, 애들은. 단점은 조금 소리가 이렇게 많으면 좀 크다는 거. 그런 게 조금 단점이고 나머지는 아주 좋습니다, 키우시기가.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제 새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얘들은 애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하고 많은 교감을 한 사람하고만 친해지는 거거든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새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뭐 복종 훈련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새들하고 진심으로 교감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비 안녕. 루비 안녕. 안녕.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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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살. 얘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어요. 얘는 20일 정도. 여기 있는 이제 코뉴어 애기들. 얘들은 태어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밥 먹자. 앵무새 자체가 소리가 크거든요. 정말 새들은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질러야 되는 동물이다 보니까 소음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명이 길다 보니까요. 이제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운동량이라든지 그런 걸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할 때는 새들은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린 개체를 분양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한 개체 분양받아서 잘 키우시면은 건강한 애조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카멜레온이라는 파충류입니다. 카멜레온은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키우게 됐는데 얼마 키우지 않고 그걸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 마음 안 좋게 있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생활을 하던 중에 한번 어깨를 다쳤었어요. 그래서 한 생각할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카멜레온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잘 못 키웠을까? 시간이 10년이나 지난 상태인데도 잘 키우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번식을 제대로 이제 계속해서 국내에서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정보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얘들 사육을 내가 정복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대 후에 또 계속해서 이제 넓혀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파충류 경우 악어나 뭐 뱀 같은 경우는 갑자기 팍 무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꺼내도 위협감을 안 주기 때문에 좀 좋은 생물인 것 같습니다. 또 얘들도 가끔씩 친해지면은 스스로 손에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밥을 손으로 주면 밥을 이제 그 거리낌 없이 먹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멜레온은 이제 고인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 맺힌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물이 제일 많은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식물이 이제 많으면 온도도 이제 떨어지고 습도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카멜레온의 이제 온습도 거기에 맞춰주고 또 얘들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식물을 최대한 많이 넣고 이제 은신처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물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피부 세포를 늘렸다가 줄였다예요. 사람 눈으로 볼 때 빛이 들어왔다가 반사되잖아요. 그때 이제 세포 조직을 움직이면서 사람 눈에 이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색깔의 빛을 조절해서 색이 다르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수컷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색깔을 올리면 서로 이제 자기가 더 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위협을 할 때 색깔이 밝게 올라오고 또는 이제 또 위협을 받았거나 자기가 졌다 생각했을 때 색깔을 어둡게 해서 그런 걸 표시하기도 하고 암컷이 이제 짝짓기를 원하면 선분홍색을 내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검은색을 내거나 그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 이제 체온이 낮을 때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 몸을 좀 어둡게 해서 몸에 열을 좀 더 많이 흡수하는 그런 방법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열을 많이 받으면 몸을 밝게 해서 이제 빛을 반받기 위해 색깔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천 번씩 됐다고 얘들은 2, 3년 전에 독일에서 이제 입양을 하게 돼가지고 이거 번식도 되고 있답니다. 딱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사육의 기본입니다. 온도, 습도, 그리고 뭐 먹이나 물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지만 기본을 알지 못하고 키우면 이거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건 또 학대로 이어지게 되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키우시면은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키우는 생물도 더 건강하고 오래 반려동물로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개체 분양 받아서 행복한 집사 생활 하세요. 찾을 때마다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곳. 그래서 자꾸만 가고 싶은 곳 담양. 오늘은 담양의 문화와 예술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가을이 남기고 간 감수성, 담양에서 채워볼까요? 문화와 예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름다운 담양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찌릿찌릿, 지금은 15%밖에 차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나머지 85%를 채워야겠어. 완충 가야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해동문화예술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읍이나 면에는 양조장이 하나씩 있었다죠. 이곳 담양에는 해동 주조장이 있었는데요. 술을 빚던 곳이 문화를 빚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해동문화예술촌은 이제 담양읍에 위치한 공간이고 담양의 최대 규모였던 담양 해동 주조장을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운영 중에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술로 문화를 빚는 곳 그리고 예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 체험을 넘어 예술과 양성까지 맡고 있는 해동 문화 예술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와 공간에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복합문화 공간답게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앉은 자리에서 책 10권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고즈넉한 북카페. 문화 감수성 쭉쭉 채워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전시도 보고 옛 주조장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멋진 공간에 앉아서 책도 읽으니 마음의 양식이 아주 쑥쑥쑥쑥 쌓이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허기진 이 느낌은 뭐지? 꼬르르? 배고프구나 나. 나 배고프구나. 문화산책도 식후경. 해동문화예술촌에서는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진짜 양식도 채울 수 있는데요. 올라! 무려 멕시코 음식 전문점입니다. 담양에 오면 국수나 떡갈비만 드셨다고요? 이젠 멕시코 요리도 추가해보세요. 어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다. 아우 배불러다. 맛있게 드셨을까요? 제 그릇 좀 보세요. 지금 할타 먹기 일보 직전이에요. 특별히 또 이 멕시코 요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굉장히 즐겨 먹던 음식이었고 거기 현지에서 동양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멕시칸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또 원래 즐겨 드시던 그 음식을 이렇게 또 발휘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 이 해동문화예술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오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해동문화예술촌 공간 자체가 복합 문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저희가 음식 또한 다른 이제 문화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화들과 예술들이 한 곳에 있는 자리여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저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오, 딱 봐도 새 건물.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관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살펴보시죠. 9월 초 문을 연 이곳은 담양의 생태와 인문학을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데요. 캔버스를 벗어나 다양한 공간을 도화지로 사용하는 미디어 아트. 규모도 규모지만 담양을 소재로 해서 그런지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친숙하면서도 색달라서 좋더라고요. 우리가 늘 인생샷을 어떤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메타세카였기.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재현이 되었는데 어머 진짜 같아져. 어머 속을 뻔했네.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다. 이후로 이어지는 공간들은 체험형 공간들인데요. 내 작품 어딨지? 공주님 사진 어디에 있지? 저기 있다. 오, 어머,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제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 어머, 내 거 너무 멋있다. 야,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저 얼굴은 근접샷인데요? 어머, 조금 민망해라. 이외에도 내가 그린 그림이 바로 미디어 아트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각자의 소망을 남기며 관람을 마무리합니다. 담양 문화산책 그 마지막 코스는? 와, 이거 외관 무슨 일이에요? 완전 신전 같아요. 담양의 흡사 판테온? 외관보다 더욱 신비로운 내부. 담양 문화공간의 막내, 따끈따끈한 신상 문화공간. 담양의 LP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몸을 녹일 따뜻한 음료부터 주문하고 천천히 둘러보는데. 내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볼 줄이야. 어머, 내 자신을 이렇게 크게 마주하다니. 새삼 소름 돋네. 평소에는 담양의 문화관광을 홍보하는 영상이 플레이되지만 원한다면 누구나 내가 원하는 영상을 대형 LED 화면에 띄울 수 있다는 사실 프로포즈하기에 딱인데요. 지금 뒤로 보이시는 저희 LED 전광판에서 여러분이 컨텐츠를 제작해 오시면 직접 저희가 재생도 해드리고 또 내가 제작한 것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소개하는 그런 공간도 되겠습니다. 2층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LP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1970년대를 풍미한 비틀즈의 오리지널 앨범도 구경할 수 있대요. 같이 들을래요? 3층은 오, 뷰 맛집, 노을 맛집. 오늘 담양 문화 산책으로 문화 감수성. 노을을 마주하며 오늘의 일기라도 쓰냐고요? 글쎄요. 여러분의 신청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담양 문화 산책으로 문화 감수성 95%를 채우셨다면서 5%는 신청곡으로 채우고 싶다는 말씀해 오신 박지선 씨의 신청 음악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함께 듣겠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이보다 더 완벽한 마무리가 있을까요? 신청곡을 들으며 마무리하는 담양 문화산책 문화감수성 100% 아니 200% 충전 완료입니다.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예술적인 도시 담양. 예술도 쉬어가는 담양으로 문화산책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만나볼 우리 동네는 송도동입니다. 와, 상쾌한 소나무 향기가 가득한 이 동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물찾기 하듯 포항 송도동을 답사해봅니다. 자, 우리 동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동네 답사기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동네는요? 우리 저기 화면 뒤쪽으로 보이실 거예요. 소나무 숲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와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사랑하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려보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바다다 보이는 이 소나무 숲은 약 1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물론 이제 그때 나무들이 또 없어지고 또 새로 나고 했겠지만 자연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 송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풍림, 그러니까 바람을 막는 숲으로 조성이 되는 인공적인 숲인 겁니다. 자연 숲이 아니라. 네. 그 시절에부터 이제 한 100여 년 정도의 숲으로 이제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곳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에서도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라는 거죠. 명사십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곳 송도 해수욕장이 바로 그 명사십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소나무 밭에서 송도를 이야기하니까 진짜 여기가 송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도자 또 섬도자인데요. 네. 이곳이 이제 형산강 하류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물길에 따라서 때로는 섬이 되었다가 또 때로는 또 내륙이랑 연결되었다가 하다 보니까 도자가 붙어서 소나무 송과 섬도자가 붙은 송도동입니다. 시원한 해수욕장의 바닷바람과요, 또 신선한 소나무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송도동, 그 매력을 지금부터 알아가 보겠습니다. 고운 모래밭과 깨끗한 바닷물로 한때는 동해안 3대 피서지로 꼽혔던 송도해수욕장. 하지만 백사장이 유실되면서 해수욕장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요. 이제 다시 백사장 복원의 노력으로 옛 명성을 되찾는 중입니다. 송도동은 바다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욕장, 바닷가, 모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명사십리로 정말 유명했던 곳이 이곳 송도 해수욕장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세월의 부침에 따라서 1968년에 포항 제철이 생겼고요. 네. 또 포항 제철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동해안 바닷가들의 해수욕장에 모래가 유실되게 됩니다. 하천을 가로막고 또 산업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서 이곳 송도 해수욕장 또한 그걸 피할 수가 없었는데 모래가 엄청 유실이 되어가지고 해수욕장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러한 모래도 다 되게 양빈, 그러니까 모래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모래사장이고요.
예전에는 정말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넓은 모래사장이었는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해안 도로가 결국은 이제 생기고 하면서 모래사장이 옛날의 명성은 아니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포항 우리 송도동에도 뭔가 해수욕장의 기능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해수욕이라기보다도 뭔가 해양 스포츠로서의 미래를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소득이 늘면서 레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해양 스포츠, 해양 레저 이런 것들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윈드서핑이라든지 네. 뭐 보트라든지 요트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 송도 해수욕장에서는 또 많이 있으니까. 그게 또 새로운 어떤 해수욕장의 기능, 발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포항 송도 해수욕장.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여신상이 그런데요. 예전에 송도 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긴 분들이라면 이 여신상이 무척 반가울 것 같네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은 꼭 눈에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념사진도 찍게 되곤 하는데 송도동 해수욕장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장소는 꼭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화의 여상. 네. 정말 송도 해수욕장에 왔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1968년부터 이야,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래됐네요. 사실은 평화의 여상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는 약 한 50m 네. 조금 더 앞에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그 도로가 좀 새로이 나면서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철거되지 않고 이 장소에 있으면서 그때의 어떤 기억을 지금 와서 계속 그 어떤 송도 해수욕장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예. 좋은 일이죠. 그러게요. 뭐 우리가 랜드마크라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한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화면에서 보이겠지만 바다에 있는 다이빙대 네? 우리가 그냥 어떤 실내 수영장이 아닌 해수욕장에 다이빙대가 있는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포항 송도 해수욕장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옛날 추억을 찾고 오셔도 그때 추억을 그대로 회상할 수 있는 곳이 송도 해수욕장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에서 오랫동안 송도동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과 또 포항을 찾는 관광객분들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이곳이자 이것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포항 송도동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서 발길을 옮겨보는데요. 관광지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포항 송도동. 묵직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 정겨운 골목에서 송도동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송도동은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밭도 있었고요. 바다와 해수욕장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오래된 정취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번화한 해안도로에 한 블록만 안으로 들어오면 네. 정말 예전으로 거슬러 온 듯한 또 사실 그때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당시에는 송도 해수욕장이 가장 번화했고 네. 가장 어떤 여행지였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곳이 그 당시에 이제 여인숙 혹은 여관 이런 것들 그리고 식당 그리고 이제 수영장이기 때문에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하는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기능을 하던 골목이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수욕장 쪽으로는 현대의 송도를 느낄 수 있다면 그렇죠. 이 안쪽으로는 옛날의 시간이 멈춘. 맞아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또 다른 송도의 자랑으로 되지 않을까 문화 콘텐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어떻게 네. 개발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떻게 보존을 잘해서 현재에 활용하느냐의 문제 지금 남은 송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송도동 포항에 오시면은요 송도의 멋진 바다도 한번 보시고요. 더불어서 솔숲의 향기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안쪽으로 있는 포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바닷가 도시 송도동의 모습도 여러분들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고요. 너무나 예, 유쾌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동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포항 송도동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포항 송도동으로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익숙한 동네지만요,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소중한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날이 좋은 날,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산책하듯이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